네, 오늘 전문가들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옴니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에이프릴 바이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KB금융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대보 마그네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FOMC를 앞두고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금융사들의 위기가 오히려 FOMC 회의에서의 빅스텝 가능성을 뭐 제로로 낮췄던 모습이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CS라든가 SBB 사태는 여전히 좀 여지는 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UBS의 합병 소식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총재들도 환영하는 뜻을 좀 밝히면서 어느 정도 좀 체계적 리스크로 확전되는 부분들을 완화시켰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ECB를 비롯해서 세계 6개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간을 일주일 단위에서 매일로 이제 바꾸면서 시장에 대한 자금 유동성을 좀 경직시키기보다는 좀 활성화시킨다라는 점에서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상승 출발을 하면서 뭐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좀 기술주들이 좀 주춤한 부분들도 있었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2,400선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FOMC 회의에서는 뭐 동결을 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시장이 상승은 하겠지만 뭐 상승폭이 크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세와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좀 업종별의 순환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주는 좀 숏으로 가고 반도체는 좀 롱으로 가는 이런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업종 순환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자, 은행권 위기는 일단은 좀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각국의 노력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모습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달러 스왑을 무제한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군다나 지난 간밤에서도 여러 가지 미국 지역은행에 대해서 각국의 큰 은행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 특히 봉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도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FOMC 전에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라든가 혹은 시장 전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섹터별로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상승의 대세적인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릴 종목은 옴니 시스템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수급의 흐름들과 함께 상승세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계량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들이 최근 들어서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작년 실적 또한 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우려감은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사거래 연속 들어오면서 1,800원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어저께 좀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온리 시스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옴니 시스템 알아봤고요. 다음은 조은석 PB센터장님.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이오에서 한 종목 꼽았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특히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한 종목, 특히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파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가진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시장에서 알테오전이나 레오켄바이오처럼 여러 가지 회사랑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회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파 플랫폼이라는 건 알부민을 결합해가지고 만드는 반감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상장하기 전에 덴마크의 룬드백이라는 업체와 4.5억 불 정도의 라이센싱 아웃을 체결하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룬드백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것들이 곧 임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간대로 거의 다가왔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룬드백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POC라고 하죠. 바로 프루프 오브 컨셉트. 자, 이 플랫폼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완성이 된다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다른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단기적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모멘텀들이 충분히 주가에 좋은 상황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봐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자, FOMC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BP 인상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동결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을 좀 하면 좋을까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25B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동결을 하면 금리가 더 오르지 않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갑작스런 좀 동결은 오히려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좀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FOMC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야만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동결보다는 25BP의 무게를 좀 두시고요. 25BP 무게 동결 상승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융 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CPI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지표에 좀 주목을 하면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큰 변동성보다는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BP 인상 예상을 하시면서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자, 방금 전에 질문 같은 질문입니다. FO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의 금리 인상폭에 대한 예상치는 25BP가 주도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시장 컨센서스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점도표의 변화를 저희는 조금 더 유익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OMC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틀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아마 25BP 상승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FOMC는 오히려 금리 인상폭보다는 인터뷰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25BP 인상에 좀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인터뷰들 체크를 하시고 또 점도표 변화 유의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